제발 한 번만 들어주세요. 얘가 이렇게 돼서 얘가 돌리면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넣으려고 했는데 깜빡하고 못 넣은 유형이 하나가 있어서 그거부터 하나 해드릴게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교란순열이라고 있습니다. 교란순열 또는 완전순열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수영도 그리는 거. 예를 들어 문제를 이제 얘기를 하면 들어봤을 거야. 이런 거 있죠. 세 명의 친구가 가방을 벗어놓고 막 놀다가 서로 가방을 탁 들었는데 다 남의 가방을 들은 경우 있어. 이해돼? 쉽게 하자면 사람이 ABC고 그들의 가방이 소문자 ABC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ABC 라인에 A 자리에는 A가 아닌 B가 와 또는 C가 와야 되고 B 자리에는 B가 아닌 A나 C가 와야 돼. 아, 뭐, 맞죠? A나 C가 와야 되죠? B 자리에는. 이 자리에는. 그러면 A 또는 C가 오셔야 되고 그러고 나서 C 자리에는 A나 B가 오셔야 되죠? 그럼 A나 B가 와야 되는데 A가 있으니까 여기는 누구? B. 맞아요? 이미 쓴 거 아니에요? 안 되죠. 그래서 여기는 안 되는 거죠. 이렇게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올 수 있는 거야? A. A 올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케이스가 있고 C가 오면 B 자리에는 또 누가 올 수 있어? A나 C가 올 수 있는데 얘도 C는 올 수 없죠? B. 다시 말해서 세 명의 학생이 서로 남의 가방을 드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가요? 두 가지. 두 가지가 되는 거죠. 이해 되셨죠? 그럼 네 명이 할 때, 다섯 명이 할 때, 여섯 명, 일곱 명의 경우의 수를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규칙이 있기 때문에 좀 암기해 두시면 좋은데 간혹 어떤 제한 조건이 추가로 붙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다섯 명의 학생이 남의 가방을 가져가는데 A라는 학생이 B를 가져갔대 라고 탁 못 박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잘 하시려면 구조적 이해를 꼭 하셔야 돼서 선생님 일반화를 시켜 드릴게요. 다시 말해서 우리 얘는 이렇게 정의를 합시다. D3 세놈이 그럼 E 이해되시죠? 어떤 느낌인지? 세 명이 남의 거 갖고 가는 경우에 우리는 D3이라고 우리끼리 약속을 합시다. 그러면 답은 2죠. 우리는 이제 뭐 할 거냐면 일반화 즉 DN에 대해서 할 겁니다. DN 다시 말해서 N명의 학생이 갖고 갈 때 몇 가지 방법이 나옵니까를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도 N명이 있어요. 학생 N명 요 자리에 X1 학생 이름이야. X2 X3 그래서 XN이라는 학생이 있고요. 그들의 가방 X1의 가방 F1이라고 하고요. F2라고 하고요. F3 FN이라고 합시다. 각각의 자기들의 가방이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하냐면 케이스 분류를 해요. 케이스 분류. 근데 케이스 분류를 하기 전에 먼저 뭐 하냐면 야 X1이 먼저 F2의 가방을 가져갔다라는 전제를 먼저 합니다. 이렇게. 남의 가방을 갖고 가는데 너는 너 걸 먼저 갖고 갔어. 그러면 너네가 빠지고 난 그 다음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보시면 X, 2, 3 쭉쭉쭉쭉 해서 N-1명이 있고 F1 가방과 F3 가방부터 해서 FN까지 해서 N-1개의 가방이 있어요. 그때 얘 있지 얘. 얘의 생각을 한번 읽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순열조합을 설명할 때 항상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너네가 감독이 되고 너네가 선생님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시, 명령을 내리는 거야. 뭐 대표적으로 그런 거 있죠. 뭐 우리 반 학생 몇 명 중에 몇 명을 뽑아서 뭐 어디 경기를 몇 명을 내보내고 뭐 이런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하면 이제 진짜 내가 선생님이 됐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럼 어떻게 뽑지? 어떻게 배열을 하지? 막 이런 생각을 하거든. 얘 똑같아요. 우리가 현실로 딱 들어가서 생각을 해봐. 내가 지우 가방을 딱 아니 유빈이 가방을 딱 미안해 유빈이 가방을 딱 갖고 내가 가버렸어. 그럼
유빈이 입장에서 뭔 생각을 하고 있어? 아무것도 가지고 있어. 개빡치지 일단. 그럼 뭔 생각을 하냐면 어? 나도 저 사람 거 갖고 갈까? 왜냐면 내가 너 걸 갖고 갔으니까 그럼 내가 너 걸 갖고 갈까? 또는 너가 아닌 제3자의 가방 갖고 갈까? 즉 케이스를 두 가지로 어떻게 나누냐면 X2가 뭘 갖고 간다고? F1을 갖고 갈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왜? 제가 내 거 갖고 갔으니까 나도 제 거 갖고 갈게 라고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X2가 F1이 아닌 다른 걸 갖고 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로 케이스 분류를 할 거야. 다시 그러면 자 1단계 얘가 갖고 이미 갔고 2단계 너가 얘를 또 갖고 갔어. 그러면 남은 상황을 다시 한번 정렬을 해보시면 남은 상황 정렬이 이렇게 되겠지. 이제 둘둘 이렇게 간 거니까 두 명이 됐어요? 그러면 이 생각을 또 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야 얘네가 가방 바꿔가는 방법은 몇 가지게? 라고 다시 물어보죠. 다시 게임이 리셋된 거야. 왜? 둘둘이 서로 크로스해서 갖고 갔어. 그럼 너네는 몇 명?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겠어? D, N-2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겠지. 10명이 이런 게임을 하는데 서로 남의 걸 갖고 가는 게임을 하는데 두 명이 서로 크로스해서 갖고 갔어. 그럼 남아있는 8명은 똑같은 규칙으로 또 하고 그 짓을 또 해야 되잖아. 그럼 D8일 거 아니야. 이해됨? 그럼 얘는 아직은 안 갖고 갔잖아. 난 그냥 얘는 뭐라고 생각한 거야? 난 F1을 안 갖고 갈 거야 만 생각한 거죠. 그럼 얘가 X2 아직 안 갔어. 3 XN 여기 F1이고요 F3 FN까지 현재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봐봐, 외부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얘의 생각은 얘를 안 갖고 가는 거거든. 비록 내 건 아니지만. 그러면 게임 규칙상 얘가 이걸 안 갖고 간대. 그럼 이름표를 보지 않는 이상 제3자의 눈으로 보면 아 이게 얘 건가? 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 아니야? 얘는 이거 안 갖고 가야 되잖아. 난 이거 안 갖고 가는데 난 이거 갖고 가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게 자기 가방인 거잖아. 얘도 이거 안 갖고 갈 건데? 라고 하면 어 이게 제 건가 봐 라고 규칙을 생각을 해도 되니까 얘도 똑같이 무슨 경우라고 생각하면 돼. N-1가지 경우라고 생각하면 돼. 알 때 이해 되니? 네. 어렵나? 조금 더 설명을 좀 할까요? 괜찮아? 어? 이 D라는 규칙은 뭐야? 몇 명이 서로 남의 걸 갖고 가는 방법의 수. 그죠? 세 명이 있어요. 이 세 명이야. 그럼 이걸 막 꼬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꼭 문제의 기본 조건은 네 거 갖고 가지 마 라고 했지만 정확하게는 열을 맞춰서 배열을 시켰을 때 밑에 있는 거 말고 완전 꽈봐. 그럼 그런 게 몇 가지 나오겠었는데 지금 이 두 번째 케이스는 얘는 얘 거 안 갖고 가고 너는 이거 안 갖고 가야 되고 안 갖고 가 안 갖고 가 안 갖고 간대. 얘네는 비록 남의 거지만 요 규칙상에서는 너는 너 안 갖고 간대네. 그렇다면 그냥 얘를 너의 가방이라고 생각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겠냐 라는 거죠. 그러면 이만큼 끝. 이게 공식이야. 얘랑 얘는 케이스 분류죠? 우리 순열조합에서 케이스 분류는 합입니까? 구비입니까? 합이죠. 케이스 분류는 합. 따라서 공식 D N-2랑 D N-1을 빼요. 뺀 거 얘네 둘을 딱 더해. 근데 이걸로 끝나면 안 되지. 왜냐면 우리 시작할 때의 전제가 뭐였냐면 너가 널 갖고 간다면 이만큼의 상황이 생겨. 그러면 너는 이거 말고도 얘 갖고 가도 이런 스토리가 생길 거고 4 갖고 가도 이런 스토리 FN 갖고 가도 이런 스토리일 거니까 너가 너 거 뺀 나머지를 갖고 가는 순간 항상 이런 게 생긴다. N-1가지의 경우에 있어서 다 똑같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거야. 되게 그럴싸해 보이고 되게 어렵게 생긴 공식이지만 실제로 써보면 엄청 쉬워요. 자, 써볼게. 이거는 그냥 쉽게 말해서 근의 공식처럼 해서 뭔가 갑자기 뿅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앞단계를 알아야 뒷단계가 나오는 스토리인 거지. 근데 우리는 앞단계를 알아요. 저 정도는 우리가 노가다 뗄 수 있는 거잖아. 세 명. 그치?
두 명은 더 쉬워요. 해볼게요. 두 명이 남의 거 갖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가지 경우죠. 이렇게 보는 거. 하나, 일. 자, D3은 둘. 이거 D1도 적용돼. D1은 뭐야? 0. 그치, 미친놈이지. 난 내 거 안 갖고 갈 거야. 뭐 이런 거 없잖아. 0가지, 0가지. 근데 뭐 시험에도 안 나오니까 의미 없지만 이것도 이 규칙을 따라요. 자, D4가 실제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D4와 D5가. 그러니까 딱 노가다 뛰게 시키기 좋은 명수라서 그래요. 자, D4를 저 규칙에 넣어볼게요. 그러면 무슨 느낌이냐면 4면 앞단계 두 개, 그쵸? 너의 바로 앞에 거, 너의 앞에 앞에 거 두 개에 너보다 하나 작은 걸 곱하래. 그러면 앞단계 두 개 1 더하기 2 곱하기 너보다 하나 작은 거 3 하면 9가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D5는 앞단계 2랑 9랑 더하고 너보다 하나 작은 거 곱해서 4. 그래서 얘는 44가지. 그 밑에는 더 있지만 의미가 없어요.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얘네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린 보통 외우죠. 4명은 9, 5명은 44. 외우세요. 아쉽죠? 4명은 9, 5명은 44. 외워? 나와. 나올 거야. 선생님이 여기 없기 때문에 내가 직접 문제를 하나 만들어보자면 이제 그냥 너무 당연한 스토리 문제 말고 뭐 다섯 명이 뭐 그런 거 있잖아. 졸업식에서 막 대학교 졸업식에 뭐 이런 거 하는 거 봤잖아. 이제 사관학교나 뭐 이런 데 보면 이제 해서 모자 슉 던지는 거. 다섯 명이 모자를 슉 던지는 데 탁 잡았는데 다 남의 모자야. 몇 가지 경우의 수? 44. 44가지. 이렇게가 되는 거야. 이해? 자. 첫 번째 예제 하나. 첫 번째 예제는 A, B, C, D, E라고 하는 다섯 명이 모자를 던져. 간단하게 만들게. 그랬는데 A가 B의 모자를 갖고 나머지는 남의 모자를 가져왔네. 조건이 붙은 거예요. 다섯 명은 모자를 던지는데 A는 B를 갖고 가야 되고 나머지 네. 됐어? 여기 어딘가에 있지 않아? 봐봐. 아니 가장 좋은 방법은 수영도라고 하는 거야. 봐봐. 일단 수영도 한번 설명을 해볼 거야. 수영도는 얘 밑에 이제 쓰레. 이게 수영도죠. 이게 얘가 A는 이미 B의 모자를 갖고 떠났어. 이거 헷갈리니까 선생님 소문자로 할게요. 이렇게 갖고 떠났어. 그럼 이제 남아있는 게 뭐야? A, C, D, E 이렇게 네 개가 남아있어. 그걸 여기다 배열하는 거니까 열심히 쓰면 돼. D 밑에는 다 쓸 수 있지. A 살짝 띄우고 C, D, E 이렇게 띄우고 그럼 열심히 노가다 띄면 돼. A 써먹었어. 얘는 C 못 오죠? D, E 올 수 있어요. D, E AD 썼어요. AD 썼으니까 C2네. C2는 2가 못 오니까 여기 2C밖에 안 돼. 이런 식으로 열심히 쓰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배웠으니 수영도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봐. 이거 꼭 해봤으면 좋겠어. 해봤으면 좋겠고 이런 방법으로 풀어보자면 약간 느낌이 뭐냐면 너는 이미 얘를 갖고 간 상황이죠? 너는 너 갖고 갔을 때 이만큼이 생겨. 너는 너 갖고 갔을 때 또 비슷한 상황에 또 이만큼이 생겨서 결국엔 우리가 욕을 한 거잖아. 그럼 이제 뭘 안 하면 되냐면 이걸 안 하면 되잖아. 이해되나? 자, D4야. 아, D5야 이거는. 실제로 D5지만 특별한 경우가 있는 거니까 얘는 D5에서 D 실제로 하는 건 앞단계 4와 앞단계인 D3을 더해서 곱하기 얘는 너가 B 갖고 갔을 때 이만큼 너가 C 갖고 갔을 때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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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곱하기 너보다 하나 작은 4를 했던 거야. 근데 이제 뭘 안 해도 돼? 너가 널 갖고 가면 이만큼 너가 C를 갖고 가도 이만큼에서 4가 나왔던 거니까 이걸 그리면 돼. 그럼 답은 D4 얼마? 9 D3은 얼마? 답을 10 이렇게 되는 거죠.
수영도를 써보세요. 열 하나 정도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열심히 노가다를 뛰는 게 원래 정석적인 풀이에요. 자, 선생님이 영상 올려드릴 테니 천천히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셨죠? 혹시 이거 지워도 될까요? 다른 얘기 하나 해주세요. 완전 이 문제 같지 않은데 실제로 이 문제인 문제를 보여드릴게요. 뭔 소리죠? 이 문제 같지 않은 이 문제 같은 그런 이 문제. 또 다른 예제. 아 이러면 두 시간 하면 우리 한 두 개 유형하고 끝내겠는데? 뭐 그럼 혼자 선생님이 찍을게요. 혼자 이렇게 찍고 또 영상을. 그 선생님이 어떤 반에 들어가는 내가 담임반에서 꼬풀풀이를 다 못해가지고 열심히 찍었어. 진짜요? 열심히 혼자요? 찍었는데. 혼자서? 네 혼자서. 올려주실 거예요? 열심히 찍었는데. 연락 왔어요? 영상을 딱 틀었는데 영상이 막 아니, 약간 느낌이 뭐냐면 그런 공상과학 영화에서 막 이렇게 우주에 이렇게 막 부서진 우주선이 딱 착신을 해. 그래서 뭔가 노트북 같은 뭐 영상들 다 있어. 그 화면에 칙칙한 지금은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 위험한 물체가 발견됐다. 이 영상을 누군가 보겠지만 뭐 약간 그런 느낌으로 녹화가 돼서 일단 너무 아까워서 저장을 해놨는데 다시 찍을 거죠. 자 다음 예제 볼게요. 자 이런 게 있어요. 1-1 x2-2 x3-3 x4-4 는 0이 아니다. 이렇게. 그리고 집합이 이렇게 집합이에요. x1 x2 x3 X4라는 집합은 그들의 원소는 당연히 3입니다. 그럼 4개 4개를 했다는 건 얘네가 다 1대1로 대응해야 되는 거잖아요. 1, 1, 2, 2 뭐 이런 게 안 되잖아. 1, 2, 3, 4라든가 뭐 이렇게 무조건 딱. 그죠? 다음 조건을 만족할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세요. 얼마? 그렇죠. 9가지가 되는 거죠. 왜? 0이 안 되려면 X1 자리에는 누가 가면 안 됩니까? 1. 1이 가면 안 되고 X2 자리에 2가 가면 안 되고 3이 가면 4 자리에 4가 가면 안 되니까 얘랑 똑같은 스토리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럼 남의 가방을 메고 남의 모자를 쓰는 게 아니라 이런 구조에서도 비슷한 상태가 출현될 수 있다. 에헤? 참 쉽죠? 이게 생각보다 은근히 그 첫 번째 페이지에 좀 나와요. 시험 탁 나오면 그냥 부! 싹! 이렇게 찍고 넘어가면 돼요. 다시 다섯 명인데 얘가 어떤 애를 갖고 갔다라고 조건이 나왔어. 그럼 몇 가지 하고? 11. 네. 고양이입니다. 와. 저도 그거 받았어요 어제. 신기하다. 감동이다. 경영이 아저씨가 내 번호를 안 해. 나 나만 못 받았는 줄 알고. 나랑. 나도 교재 중으로 찍혔어. 너한테 왜 하는 거야? 그냥 막 돌리. 핸드폰도 없는데. 막 돌리다니. 경영이 아저씨가 나 아는 거야. 아니요. 감동이다 우리 경영이 아저씨 뽑았대. 네. 아. 지금 졸라 뽑을 사람도 없는데. 아 이런 거 밝혀도 돼요? 그러니까. 졸라 대한민국 정치 씨발. 뽑을 새끼도 없고. 아 충격적이다. 왜요? 아 혹시 뭐 집안에 누구 뭐. 또 틀리나 지금 그 두 분 중에 한 분 뭐 이렇게 집안에 뭐 큰아버지 뭐 이런 분 안 계시죠 여기? 아 계세요? 아니요. 아니죠? 아니요. 네. 아니요. 그 아 대한민국 정치가 씨발이라는 그 사람들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 봅시다. 그리고 제리에 그냥 76번부터 먼저 하나 보고 또 시작할게요. 77번은 그냥 심심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이 너무. 아니 제목을 뭘로 붙여야 될지 몰라 너. 그래서 총 8가지 유형이라고 한 게 9번은 뭐 유형은 아니라서 9번은 그냥이라고요. 자, 9번이란다. 76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요. 8단, 그러니까 8개의 계단이 있는데 철수가 한 걸음에 한 계단 또는 두 계단을 올라갈 때 8계단을 올라가는 경우에 씁니다. 쉽죠? 8계단을 올라가는 경우에 씁니다. 9개는 왔었는데. 아유, 왜 웃었다고요? 9개, 저번에 기억나가지고. 자, 이거는 제목이 있어요, 제목. 근데 그냥 그냥이라고. 아, 왜냐면 이거 유형 하나입니다. 밑에 거랑 관련 없어요. 76번과 77번은 관련이 없습니다. 꽤 중요한 거 하나 설명을 드렸으니까 영상 앞부분부터 해요. 자, 이번에 드릴 건 유형이 뭐냐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있습니다. 피보나치 수열. 피보나치 수열도 마찬가지 일반화해서 어떤 공식을 만들 수 있지만 우리가 좀 전에 했던 교란순열처럼 앞단계의 상황을 알 때 다음 단계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수열의 구조거든요. 자, 설명을 한번 해볼게. 또 잘 들어보세요. 일반화. 이번에도 이렇게 합시다. DE는 두 계단짜리로 올라가는 방법의 수라고 합시다. 이렇게. 근데 얘는 다리가 짧아서 한 칸을 올라가거나 한 번에 한 칸을 올라가거나 두 칸밖에 못 올라가요. 그럼 얘가 올라가는 방법의 수는 총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겠죠. 뭐? 한 방 한 발 있고 한 방에 두 발 이렇게가 있겠죠. 그래서 너는 2가 되지. 되시죠? 마찬가지. 이번엔 세 계단을 올라갈 거예요. 계단 세 개로 올라가는 방법의 수를 할 거야. 그럼 얘는 하나 올라가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 둘 있고요. 둘 하나가 있겠지. 그래서 너는 세 가지가 있어요. 됐죠? D4를 볼게요. 근데 얘는 노가다를 띄지 않겠습니다. 그냥 그래도 그림이 두 개가 필요해요. 자,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잘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현실 세계에 딱 들어가서 나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해보는 거야. 앞에 계단이 있어. 난 다리가 짧아서 한 계단 또는 두 계단밖에 못 올라가. 그러면 첫 발을 내딛을 때 구분을 하는 거지. 내 첫 발은 한 칸 올라갈까 두 칸 올라갈까 그걸 케이스 분류를 하는 거야. 나는 처음 한 계단을 올라가는 것과 처음 두 계단을 올라가는 상황에 대한 케이스 분류를 해보면 네 입장에서 남은 계단이 몇 개야? 세 개죠. 그걸 보고 그냥 D3 앞으로 세 계단 올라가는 방법만 알면 돼. 얘는 앞으로 두 계단 올라가는 방법만 알면 돼. 너랑 너는 케이스 분류니까 합으로 정의하시면 그게 이거의 답입니다. 여러분 익혀서 보면 되죠. 끝. 이게 다야.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돼요. 한 계단을 올라가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겠어? 계단이 하나야. 올라가는 방법은 내가 비록 두 칸을 올라갈 수도 있지만 계단이 하나면 한 번 올라가는 그게 다잖아. 한 가지. 계단 하나, 계단 두 개, 2. 계단 세 개, 3. 계단 네 개, 4가 아니라 왜 3이야? 1 더하기 2여서 3인 거야. 그 다음은 왜 5야? 2, 3을 더하니까 5야. 다음은 3, 5 더해서 8이고 그 다음은 너너 더해서 13. 다음 너너 더해서 21. 그 다음 너너 더해서 34. 너너 더해서 55. 너너 더해서 89.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계단 하나 할 때, 두 개 할 때, 세 개 할 때, 네 개 할 때,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열 개 다
8개 계단이었죠? 네. 따라서 답은 34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구조, 앞에 두 단계를 더해서 써나가는 구조를 가지고 우리는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교재, 교과서 같은 데 보시면 앞에 표지나 두꺼운 표지를 딱 넘겼을 때 이미지 같은 거에 보시면 단어 앵무조개나 파인애플 뭐 이런 그림이 나와있는 교과서를 가끔 있거든요. 걔네 모양이 피보나치 수열의 그 개수 구조를 갖고 있는 뭐 그런 자연현상 속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선생님 대학교 다닐 때 배웠는데 제가 배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도 굉장히 쉽게 접근하실 수 있다 라는 거죠. 넘어갈게요. 아, 한 김에 갑자기 내 뇌리를 스쳐 지나가는 또 다른 유형이 하나 있어서 그것도 하나 볼까요? 하노이탑 게임 아세요? 이렇게 판대기에 구둥이 세 개가 이렇게 박혀있는 나무 판자가 있죠. 여기에 본 적 없어? 네. 링이 있어요. 링. 사이즈가 다른 링. 사이즈가 다른 링이 여기에 꽂혀 있고요. 꽂혀 있고요. 꽂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 개 층으로 링이 촉촉촉 꽂혀 있는 거야. 자, 이걸 옆에 기둥으로 옮기고 싶어요. 그럴 때 몇 번 이동시키면 되니를 물어보는 거예요. 몇 번 이동시키면 되니. 단 규칙은 작은 거 위에 큰 걸 올릴 수 없습니다가 기본 규칙입니다. 이해되니?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세 개가 있던 거에서 이 위에 하나를 난 여기에다가 옮기고 싶으니까 일단 잠시 하나를 땡겨놔. 제일 작은 건. 그 다음에 뭘 하냐면 그 다음에 여기가 1번 한번 했어요. 한번 이렇게. 그 다음 너를 여기 올릴 수 없으니까 너를 어쩔 수 없이 여기다 갖다 놔. 2번 했어요. 되셨죠? 그럼 이제 쫙 깔린 거잖아. 한 장씩. 여기다가 옮겨야 된다고? 그럼 여기에 가장 큰 놈이 바닥에 들어가야 되니까 다시 너를 올려야죠. 세 번. 이해됐어? 그럼 여기 지금 중간 작은 거 그리고 넓은 거 여기 그거 이제 빼서 여기다 너 여기 네 번. 이제 다시 요 두 개를 여기다 놓으면 되니까 제일 작은 걸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자리로 돌려야 돼. 다섯 번. 그리고 여기 있던 중간 사이즈를 여기다가 놔. 여섯 번. 마지막 너를 위에다가 싸. 일곱 번. 아, 세 개를 넘기는 거. D3이라고 합시다. 우리 맨날 D하면? 예? 일곱 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거 또 확장을 해보자. 확장. 괜찮죠? 문제의 규칙은 이해되시죠? 아, 갑자기 생각이 나서. 자, 2번은. 그냥 기다려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실래요? 다섯 개 해볼까요? 그 개 멘탈이 털털 털리겠죠? 네 개만 해봅시다. 잠깐 기다려드릴 테니까 네 개를 아니 이 기둥이든 이 기둥이든 상관없어. 그래서 옆에 기둥에 옮기는 방법의 수. 최소 네네네 그럼요. 아, 뭐, 실제면, 채소가 아니라, 일단 뭐, 막 하겠지, 뭐. 갔다가, 다시 했다가, 아니, 막, 병신 같은 거. 하여튼, 뭐, 이렇게 하겠지만, 머리를 굴려서 최소로 했을 때 몇 번만 옮길 수 있겠니?를 물어보는 거죠. 진짜 원해보고 그럴 수 있어요? 저 짓거리를 하면 약간 멘탈 터지지 않겠어요? 아... 아니면 그림을 겁나 많이 그리든가. 준영이의 제보가 있었어. 이게 이게 이렇게 한 번. 네. 아니
저런 창의력 있는 아이들이 나중에 뭐라도 할 거예요. 창의력이요? 사고를 치든 나라를 구하든 세상을 구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난 희하고. 네, 요건 없어요. 괜찮아요? 우리 아직 첫 페이지 열지도 않았는데 지금 45분이에요. 열 번. 아, 넘는데. 아, 나 왜 이렇게 계속 오래 했지? 아, 뭐네. 나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나 때문에 아마 아우 계속 안 걸어가지고. 아니 어차피 기억이 안 나요. 자, 해봅시다. 자, 잘 봐요. 잘 봐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네 개를 옆 기둥에 옮기는 경우의 수야, 그죠? 자, 큰 틀에서 봅시다. 큰 틀에서 보시면 이 파란색 빗금 친구를 어떻게든 가운데 기둥으로 옮겨야 되잖아. 그게 필요하잖아, 그렇죠? 그러려면 위에 있는 세 개를 어떻게든 다른 기둥, 저쪽 세 번째 기둥으로 옮겨야 되잖아. 너를 어떻게든 뒤집어 놓고 뒤집어 놓고 지랄 연병을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어떻게든 이렇게 놔야 되잖아. 이해됐음? 네. 그걸 보고 우리 뭐라고 해요? D3이라고 해요. 중간 생략은 했지만 빨리 간게 해서 이렇게? 그렇죠. 그러고 나서 널 역할으로 뿅 이동. 몇 번? 한 번. 이게 그냥 하나잖아. 쇽! 딱! 그죠? 마지막으로 다시 유식기를 호르르르 빨리 감기 뿔르르 해서 여기에다가 싸라뽕뽕 딱! 즉, 너는 D3이라는 걸 몇 번 해야 돼? 두 번. 두 번 하고 바다 옮기기를 한 번 하셔야 되죠. D3은 7이니까 7 곱하기 2 플러스 1. 따라서 10, 15번 하시면 돼요. 쉽죠? 이것도 피보나치 수열 구조처럼 저 뒤에 걸 갑자기 야 100개를 어떻게 하면 돼? 라고 하면 기다려봐 하면서 이제 저 앞에서 하는 거지. 하지만 앞 단계를 알아야 구하시기 쉬운 거죠. 그러니까 얘도 대판 큰 기둥, 아, 요 링이 엄청 많이 나오진 않겠지. 되셨죠? 네. 끝. 자, 이제 열 기출 문제. 페이지를 넘어갈게요. 두 번째 페이지 길 찾는 경우의 수는 생략해도 되겠죠? 이것도 한번 직접 해보세요. 자, 그 다음 색칠하는 경우의 수 문제들이 있어요. 색칠하기. 색칠하기도 문제가 되게 많죠? 엄청 많아요. 문제가 엄청 많아요. 선생님이 그냥 보이는 족족 일단 뽑아봤어요. 약간만 달라도 방법 그리고 푸는 요령 자체가 약간씩 다를 수 있어서. 근데 자, 9번 먼저 볼게요. 색칠하기. 우리 언니 읽어보세요. 나도 문제 안 읽어봤어. 문제를 안 읽어봐가지고 이게 대빵 쉬운 문제일 수도 있고요. 색이 다섯 가지가 있어.
이런 문제 풀 때 일단 마지막 조건 자체가 되게 중요해요. 이런 멘트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다섯 가지 색을 모두 칠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따라서 봅시다. 색 칠하기는 크게 풀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디에서든 다 통용되는 딱 그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셨습니다. 일단 뭐가 있냐면 얘네들 중에 한 가지 색을 구하고 여기에서 한 가지 영역, 아니 한 곳을 영역을 박아서 예를 들어서 나는 가 또는 나 이렇게 한 곳에 한 색깔을 아예 픽스 시키는 거야. 그래서 색칠하기의 일반적인 첫 번째 풀이법 자체가 뭐냐면 한 개의 색을 선택을 하고 그놈을 한 곳에다가 칠해. 그 다음에 케이스 분류를 해요. 어떤 케이스 분류를 하냐면 이 색의 사용 횟수로 케이스 분류를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에서 이런 거죠. 계속 이렇게 그릴 필요 없어. 그림을 좀 단순화하시는 것도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왜 우리 지도에 지도 막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색칠하기 문제 있잖아요. 그러면 아니 막 지도 따라 그리고 있는 병신들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꽤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다시 이렇게 심플링 작업을 거치시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 공간을 무조건 A를 칠하겠어라고 약속을 했다고 합시다. 한 개의 색 A 한 곳 여기를 딱 박아놓고 케이스를 이렇게 하는 거. 나는 A를 한 번만 칠할 거야라고 하면. 이제 나머지 공간에다가 뭘 칠하는 거야? B, C, D, E를 열심히 칠하는 방법을 고민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야? A를 두 번 칠할게 라고 하면 A가 여기 있는 상황이면 A를 칠할 수 있는 공간이 또 어디 있어? 여기 칠해도 되고 여기 칠해도 되고 여기 칠해도 되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세 가지 상황들이 나오는 거야. 뭐 여기 A, A 뭐 여기 A, A 그리고 여기 A, A 이렇게 단지 지금 솔루션은 선생님이 이걸 이렇게 풀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 그 다음 솔루션 2 두 번째 풀이법 색칠하기의 두 번째 풀이법 중에 하나는 이거 끝까지 이해가 안 돼. 하여튼 해. 그래서 너 몇 개 뭐 예를 들어서 할게. 너 다섯 개 너 세 개 너 세 개 뭐 너 두 개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와서 합을 다 계산을 했더니 뭐 열 세 개 뭐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최종 답은 뭐예요? 최종 답은? 더 쉽게 숫자 보거든요. 60. 네, 60까지가 돼요. 왜? 나는 여기서 A를 칠할 때 이만큼이 나온다는 건 이 자리를 B를 칠해도 이만큼, C를 칠해도 이만큼이니까 최종적으로 너의 곱하기 5를 해주시면 답이 되는 거지. 이해되세요? 이러한 풀이법이 있고요. 그 다음은 일단 이거 좀 하지 마. 그래서 보면 자꾸 습관 있죠. 오. 4. 이거 하지마. 안 나와. 이건 중학교 거야. 고등학교는 하다보면 무조건 탁 막혀. 어딘가에서. 그러니까 절대 단순 숫자 쓰기. 숫자 쓰기를 해야지. 해야 되는데 무조건 케이스 분류해서 숫자 쓰기. 그래서 그냥 안 돼요. 자, 솔루션 2. 두 번째 혹시 풀이 방법 아는 친구들 있어요? 아니, 그렇죠. 그게 가장 일반적인 뭐 그거 있잖아요. 그냥 단순 숫자 쓰기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야? 가장 경계를 많이 갖고 있는 애에서부터 숫자를 써나간다. 이거 있죠? 뭐 그건 뭐 내가 안 시키고 안 알려줘도 니들 알아서 다 하니까 그거 패스. 그 다음? 같은 색깔 칠하는 거. 그렇지. 그래서 전체를 보는 거야. 전체. 전체를 딱 보고 지금 다섯 개 색이에요. 그리고 칸은 몇 개야? 칸은. 여섯 칸이죠? 그러면 우리는 뭘 얘기하냐면 얘를 보면서 케이스 분류를 할 때 얘는 어떤 특정 색에 대한 사용 횟수로 케이스 분류를 하는 반면에 여기에서는 케이스 분류를 뭘 하냐면 전체 칠하는 색의 종류 색 종류, 색 개수로 케이스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이건 끝까지 한번 풀어볼게. 다섯 개 색이니까 다섯 가지 사용해도 되지. 그죠? 다섯 가지 사용. 그러면 다섯 가지 사용을 나눠봅시다. 그러면 실제 풀이법이 뭐겠어? 다섯, 여섯 칸인데 다섯 개를 사용하겠다는 뜻은 어떤 두 곳을 같은 색으로 칠할 거야, 이거 아니야? 어떤 두 곳을? 그럼 그 두 곳을 찾는 방법의 수를 세는 거죠. 가, 써볼게. 가랑 같은 색 칠해도 되는 곳 어디야? 세 개. 가, 그쵸. 가, 라, 바. 또, 나랑 같은 색 칠해도 되는 거. 없어요. 없죠? 다랑 같은 색 칠해도 되는 거. 나, 마. 다는, 가는 써먹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계속 자기 뒤에, 저건 뭐야, 글자를 보셔야 되는 거죠. 다는 쓸 수 있는 거. 어, 마하고 바. 마바. 맞지, 형? 근데 나, 마 되지 않아요? 나? 어? 어, 맞아. 어, 마. 그 다음에 라는? 가마. 가는 여기서 썼겠죠. 그래서 계속 자기 뒤에 글자만 봐야지. 그래야 강격천. 라는, 마. 다는? 어, 마할 차례죠? 마는? 없죠? 바? 없죠? 되셨습니까? 그러면 봐봐, 이제 뭘 할 거냐면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일곱 개가 나왔고요. 얘를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서 예를 들어서 난 여기를 같은 색으로 칠하기로 했어 라고 하는 순간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지. 여기 없어. 왜? 여기 칠하면 여기 자동으로 칠하니까 얘는 칸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몇 칸이야? 다섯 칸인 거예요. 그쵸? 그리고 색은 몇 개야? 다섯 개잖아요. 서로 다른 다섯 개, 다섯 개를 잘만 짝 지으면 되잖아. 짝 짓는 경우의 수가 뭐야? 다른 거, 다른 거에 짝. 팩토리얼 아니야? 이해되십니까? 서로 다른 다섯 개를 서로 다른 다섯 개에 대응하는 거. 함수로 치자면 1대1 함수 되는 거. 1대1 대응. 5팩. 너도 5팩 가질 거고 너도 5팩 가질 거야. 이렇게 되셨죠? 끝.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엔 네 가지를 사용을 할 거예요. 네 가지 색을 사용. 똑같아. 또 여섯 칸인데 네 가지 색을 사용하겠다는 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를 세 번 칠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두 개를 두 번 두 번 칠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여기에서도 첫 번째 케이스는 한 가지를 세 곳에 칠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봅시다. 칠할 수 있죠? 그거부터 볼게요. 한 가지를 세 곳에다가 칠할 수 있대. 그 세 개 골라볼까요? 가, 다, 바. 그쵸? 가다가 있고 가, 가, 다. 아, 가, 다, 바? 어, 어쩌나? 가, 라, 너 안 되죠? 한 가지밖에 없네.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또 이제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쟤네는, 비록 실제는 칸이 요 땅으로 생겼지만, 너랑, 어디야? 얘랑, 얘는 같은 색이잖아요? 그러면 다 엄청 없애는 거야. 얘도 없고, 얘도 없어. 여기도 필요 없고 여기도 필요 없어. 왜? 어차피 여기 칠하면 여기 여기가 자동으로 칠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됐어요? 그러면 네 가지 색을 여기다 칠하는 거잖아. 얼마? 4팩. 자, 미리 얘기를 하고 가자면, 미리 얘기하지 말아야지.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두 가지를 각 두 곳에 칠하는 방법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아니 당연히 너네 속으로 이 생각하지 마. 이걸 저렇게 풀어야 되나 라고 하는 게 선생님의 이제 대표적인 색칠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는 거지. 이걸 이렇게 풀면 약간 바보지. 하여튼 두 가지를 각각 두 곳에다가 칠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두 팀을 만들어야 되냐? 두 팀. 두 팀을 만듭시다. 두 팀. 자, 가랑 같은 팀 될 수 있는 거를 해서 아까 썼잖아요. 그럼 그들의 짝꿍을 만들어 보는 거죠. 여기에다 쓸게요. 가, 다를 만들었어요. 그럼 또 다른 짝꿍 나올 수 있는 거. 나랑 누구야? 가다? 나,
나마 있죠. 나마. 그 다음에 가라야. 가라. 그러면 이번엔 어? 아니지. 더 있지? 네. 더 있지? 다 되지 않나? 그쵸? 막 이거 다만 이거 막 이렇게 이렇게 섞이지만 않으면 짝꿍 될 수 있죠? 아, 그래서 이 방법은 좀 별로긴 하지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찾는다는 거야. 두 개 두 개씩. 그래서 얘는 하나만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 이건 이 풀이의 좋은 예시는 아니라는 뜻이죠. 힘들다는 거. 예를 들어 나는 여기랑 여기랑 같은 색으로 칠하고 여기랑 여기를 같은 색으로 칠할 거야 라고 하면 얘도 마찬가지지. 얘도 이제 필요 없고 여기도 필요 없어 라고 생각을 하자는 거죠. 자동이니까. 그러고 나면 어차피 네 가지 색에 네 칸 남은 거니까 얘도 4패까지. 자, 이제 뭘 하냐면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찾는 거야. 근데 얘도 경우의 수가 있었겠죠. 얘는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이런 거 하나지만 얘는 그런 거 우리가 짝대는 방법의 수를 좀 찾았어야죠. 이렇게. 그래서 케이스 분류니까 그들의 합. 이렇게. 근데 여기에 반드시 곱하셔야 되는 게 있죠. 이 문제 풀이할 때. 뭐 있지? 페인트가 다섯 개인데 네 개를 갖고 오는 방법을 안 넣었잖아. 이런 거요. 내가 칠판에 여기에다가 칠을 할 거야. 나에겐 다섯 개의 페인트가 지금 문 앞에 있다고요. 근데 난 네 가지 색만 쓰고 싶어. 그러면 페인트통 네 개를 여기다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가서 먼저 골라서 갖다 놓고 이 짓거리를 이제 고민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들어야 되나? 5 컨비네이션 4 또는 5 컨비네이션 1. 즉 5가 들어왔어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가 일반적인 대표적인 풀이법. 그러니까 까다롭게 생겨먹은 문제들의 대표적인 풀이법 두 가지 이렇게 되셨습니까? 자, 이 문제는 자, 여기서부터 박아서 시작을 한다고 칩시다. 다섯 개 A, B, C, D 2가 있었으니까 오! 오! 그쵸? 보통 얘를 먼저 생각하죠. 그럼 뭐 여기서 간다고 칩시다. 너 넷 중에 하나, 너는 너랑만 다르면 되죠? 네 중에 하나. 이게 문제점을 찾아야 이제 케이스 분류를 하게 되기 때문이야. 네 개. 여기는? 3.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얘가 왜 세 개입니까? 4랑 어? 같을 수도 있잖아. 얘네 둘이 같은 색이면 여기는 4가 되고 얘네 둘이 다른 색이면 3이 되겠지. 아, 문제가 발생했네. 그쵸?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생각해? 너랑 너가 같을 때와 다를 때로 구별을 해볼게.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지. 그러면 문제 너가 발생했으니 나는 우 자, 너너 같은 거 너너 다른 거 칩시다. 오. 넷 중에 하나. 여기는? 1. 그치. 생각하지 않을 때. 아까처럼. 왜? 너가 칠해지면 넌 자동이니까. 4. 4. 되셨죠? 그럼 얘랑 얘는 반드시 다르잖아. 응. 그럼 여기는? 3. 3. 여기는? 3. 너랑 너랑 뭐 하면 돼? 너랑 너는 반드시 다르잖아. 네. 응. 그럼 여기는 뭐 있어? 그냥 3이겠지. 너랑 너랑만 잡는 애들. 끝. 자, 얘. 우야. 여기는. 얘랑 달라야 되죠? 4야. 여기는. 얘랑 다르면 되잖아. 자, 네 가지 색이야. 아니, 다섯 가지 색인데, 여기 하나 칠했어. 네 개 남은 것 중에 하나 칠해. 그죠? 세 개가 남았는데, 얘랑 똑같은 색을 칠할 수 있지만 우리는 얘가 칠한 걸 안 칠하기로 약속한 거잖아. 위에 거에서 써먹었으니까. 그럼 얘는 얼마? 2. 3. 아, 이거. 아, 잠시만요. 아, 네. 됐어요. 안 기다려. 저 녹화 한번 보세요. 아, 네. 자, 그다음 여기는. 그럼 얘네 둘이 다르잖아요.
그럼 다섯 개 중에 이미 두 개를 써먹었으니까 여기는 뭐? 3. 여기는 얘랑 얘랑 다르면 되는 거잖아. 3. 얘는 얘랑 얘랑 다르면 되니까? 3. 곱, 곱, 합, 끝. 그러니까 일단 숫자 쓰기는 해야 돼. 알았어? 숫자 쓰기를 하지만 그냥 멍청하게 그냥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아시죠? 그리고 문제점이 발생되면 어떻게 하라고? 그걸 케이스 분류로 쪼개면 돼. 네. 위에 거 5, 4, 1, 4, 3, 4 갈 때요. 네. 5, 4, 1, 4랑 저 맨 위에 3이랑 갖고 다르면 상관이 없어요? 아니요, 상관이 있죠. 자, 일반 아까도 여기도 마찬가지야. 자,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 집중, 집중. 자,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 무슨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항상 이웃하지 않은 건너편 애들이 늘 문제야. 지랄이에요. 여기도 봐봐. 넷 중에 하나 칠했죠? 여기는 반드시 얘랑 얘랑 달라야 되잖아. 얘는 얘랑 얘랑 달라야 되죠? 그래서 세 가지라고 썼잖아. 이게 틀려? 맞아? 확실해? 이런 씨 경우의 수가 이게 지랄이지, 그치? 뭔가 찝찝하구만. 닦고 나왔는데 안 닦은 것 같은. 뭐예요? 예? 똥 안 싸신다는. 아니요, 땀, 땀. 아, 땀, 그렇게. 비밀이야, 그거, 나 동안 싸는 거. 아, 저 이슬만 먹고 살아라. 그러면, 우리가 고민되는 게 지금 뭐냐면, 아까 유빈이가 얘기한 것처럼, 선생님, 얘네들 같은 색, 다른 색을 고민하겠지만, 고민할 가치가 있나? 잘 봐요. 일단, 얘랑 얘는 다른 색이잖아. 얘랑 얘랑 다른 색인데, 아, 얘네들 써볼까? 봐봐. 선생님. 그냥 넘어가고 싶은데. 자, A를 썼어. A를 썼어. 그럼 여기는 B. B, C, D, E 중에 하나, 그죠? E를 썼어. 그러면 여기는 A. 지금 이 상황은 너랑 나랑 같기로 했으니까 반드시 A. 그럼 여기는 또 누구? B, C, D, E 중에 하나인 뭐 B를 또 썼다고 쳐. 예를 들어 얘랑 다르면 되지. 그럼 여기 와야 되는 거. C, D, E. 그래서 3인 거잖아. 아니, 뭐. 그래서, 뭐, C를 썼어. 그럼 여기는. A랑 C랑이 아닌 거니까 B, D, E지. 네가 궁금했던 거 이거 아니야? 여기 선생님, 같은 거 칠해도 되고, 다른 거 칠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니까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지 않아요? 3? 이럴 때 자막 나 정지 화면이 아닙니다. 아, 재밌네요. 아, 됐어요? 그러니까 다 들어가 있다고. 다 들어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 그렇죠. 왜요? 자, 문제 됐던 거 다시 한번 볼까? 문제 됐던 거? 문제가 됐던 거. 문제가 됐던 거. A, B, C, D, E 중에 하나 골라서 A, 다섯 개 중에 하나 B, C, D, E 중에 하나 B, 4 여기는 뭐야 B가 아닌 거 생각을 하다 보니까 A, B가 아니라 A, C, D, E 그죠? 그래서 4를 딱 썼어. 그 다음에 얘를 생각을 해보니까 얘는 누굴 쓸 수 있니? 라고 물어봤어. 여기에는 누구 쓸 수 있겠어? 알파벳. 아, 이거 웬 4야, 갑자기 멍청한. A를 썼어! 그럼 여기는? C, D, E, C. 네 가지가 있는데. 네. 여기에다가 C를 썼어. B, D. 그치.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케이스 분류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내가 요 자리 봐봐. 얘 직전의 상황. 요 자리에 쓸 수 있는 후보가 이건데, 내가 C를 써도 A, C 아닌 세 가지고, D를 써도 A, D 아닌 세 가지고, 이를 써도 A, E 아닌 세 가지니까 여기에 뭐가 오든 얘는 불변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됐죠? 네. 넘어갈게요. 선생님 이거 자세하게 얘기 드린 이유가 시간 관계상 선생님이 다 풀어주지 못하니까 풀이법을 설명을 좀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아셨죠?
아, 진짜 좋은 예제가 있는데, 여기 선생님이랑 수업하는 어떤 한 학생이 이렇게 선생님 수업을 이미 들어가지고, 그건 뭐. 저요? 아, 그 중경 마크 같은. 네. 아닌 척 하지 마. 아, 제가 좀. 멋지잖아. 맞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설명드리기 위해 색칠하기 문제 하나만 딱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봐봐. 아, 시간 시간났는데. 그러고 잠깐 쉴게. 아, 2시에, 아, 3시에 뭐 있는 사람 있어? 아, 아무도 없다니. 아, 난 있어. 아, 그래? 선생님, 예비 고일 것도 깔아놨어. 예비 고일. 실례적이요? 아니, 아니. 아. 걘? 잘하자. 걘 아직. 너네, 안 되죠. 애들이야. 저희 수업은. 네? 같이 듣는 예비고일 입성하시지 않았어요? 무슨 수업? 수상수어 하는 애들이 있어서. 아, 아니면 수원수트 하는 애들. 아, 오케이. 수원수트 하는 예비고일. 보통 그런 거 사회 살면 돈 많으면 형이라고 하거든요? 네. 어, 학창시절에는 선행하면 언니고 오빠고 형이고 누나죠. 우리 학원에 여러분들보다 어린 뭐 언니들이나 오빠들이 좀 계세요? 형 누나들한테 잘 하세요. 네. 네. 색칠하기 선생님이 너무 좋아하는 그림이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쉬운 문제고,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까다로운 문제. 하나, 둘, 셋. 여기도 네, 나오시잖아요. 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까다로운 문제면 하나 더 그리죠.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로 한번 해봐. 색깔은 무리해요. 세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문제 조건은 동일합니다. 이웃하지 마세요. 그리고 중국에서 사용해도 좋습니다. 경우의 수로 보십시오. 이게 가장 대표적인 한 곳에 한 색깔 닫아놓고 케이스 분류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난 너를 A색을 받고 출발. 그래서 우리 케이스 분류가 뭐라고? A를 몇 번 칠할지도 케이스 분류를 하는 거야. A를 한 번 칠하기로 했어요. 그림 또 그리기 귀찮아서 예를 할게. A를 1회의 케이스입니다. 쉽습니다. 여기 몇 개? 이제 BC만 칠해야 되죠? 둘 중에 하나. 얘는 얘랑 다른 하나. 얘는 얘랑 다른 하나. 얘는 얘랑 다른 하나. 얘도 얘랑 다른 하나. 됐죠? 이것도 그냥 단순 숫자 쓰기 하면 안 돼. 봐봐, 여기에서부터 2 불러 2 하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또 발생되는 거야. 맞죠? 다른 방법도 있지만 얘가 되게 통용되는 문제의 스타일이 좀 몇 개가 더 있어. 그래서 A를 한 번 쓸 때 총 경우의 수 몇 가지? 두 가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 다음 A를 나는 두 번 칠하고 싶어요. A 두 번 칠하는 방법 몇 가지 나와요? 세 가지 없나? 오? 이해되세요? 무조건 대가리 안에 A 받기로 한 거니까 나머지 A를 한 곳에 더 넣을 걸 찾는 거야. 숫자 쓰기. 둘 중에 하나, 얘는? 둘 중에 하나, 얘? 하나. 하나. 얘는? 하나. 그래서? 장난친 거죠? 4. 얘? 둘, 하나, 둘, 하나, 4. 둘, 하나, 하나, 둘, 4. 이렇게. 케이스 분류니까 합. 되셨죠? 그래서, 얼마야? 4, 3, 10, 12가지. 그 다음, A를 세 번 칠하는 경우, 몇 가지 있어요? 한 가지. 한 가지 있죠? A. 몇 개?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얘는 8개. 이렇게 되죠. 따라서 전체 합은 얼마? 전체 합? 20. 22가지. 22. 맞죠? 22. 곱하기 3. 곱하기 3. 왜? 대가리에 A 칠한 게 22가지니까 B 칠할 때, C 칠할 때까지 해서. 그래서 얘는 답은 66.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문제 끝자락을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세 가지 셋을 모두 사용하세요. 라는 멘트가 붙을 때가 있어요. 세 가지 셋을 모두 사용하세요. 문제가 되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예를 들어 이 식기는 B를 칠했다고 해요. 그럼 여기 뭐 칠해야 돼? 반드시 C여야 되잖아. 그럼 일단 세 개 다 칠했죠. 얘 B를 칠했어. 여기 또 B를 칠할 수도 있지. 하지만 여기에는 누구여야 돼? C니까 어쨌건 세 가지 다 그래, 스토리가. 얘 볼게요. 여기에 B 칠했어. 근데 여기에 또 B 칠할 수 있지. 여기 또 B 칠하면 C가 없죠. 그렇죠. C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8개가 아니라 빼기 몇 개 해야 돼? 2를 빼야지. 왜? BBB가 있고 CCC가 있습니다. 두 개를 빼서 정리하세요. 따라서 얘는 2에 플러스 12에 플러스 6에 곱하기 3을 해주시면, 그래서 이게 답일 때가 있고 이게 답일 때가 있는 거지. 모두 색을 사용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라는 멘트가 붙으면 위에 건 거고, 모두 다 사용, 적어도 한 번씩은 다 쓰세요 라고 되면 이게 답인 거야. 언더스탠드? 네. 끝나지 않았어. 자, 나요. 아. 모의고사 기출문제 보신 적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원판 두 개만 보이게 이런 문제 아니야? 아니. 얘도 색이 세 개가 있어. 세 개. 근데 너랑 너, 꼭대기랑 층으로 해. 1층과 6층은 같은 색 칠하지 마. 됐어요. 문제가. 이거 모의고사 기출이야. 그림이 너무 지각이 와서 바쁩니다. 그래서 또 바꿀 거야. 이게? 색칠하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궤도 없애. 흐뭇자 해가지고 이렇게 하죠? 이렇게. 근데 문제 조건이 뭐냐면 1층이랑 6층은 다른 색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를 붙여놔버리면 어차피 우리 문제의 그 색칠하기 문제는 이웃한 애들끼리는 달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의미가 없지. 이제 어차피 다른 색이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흐뭇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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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되죠. 답은 제가 똑같죠. 박대박. 응?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이렇게. 아, 이거. 아니, 선생님, 수업 중에도 얘기했지만, 선생님, 이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걸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수면조합이라는 파트가 약간 이런 느낌이야. 겉보기에는 다 다르지만 열심히 문제를 풀어보면 결국 이 문제가 저 문제고 저 문제가 문제고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판단해 두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얘기입니다. 5분만 쉽시다. 아, 그냥 안 쉬고 가도 되나? 왜 이렇게 끝나나요? 아니 왜 제가 빌어서 막 제발 한 번만 들어주세요. 왜 이래야 돼? 그렇죠. 제가 아직 몇 개가 더 있는데 조금만 더 들어주십시오. 아니요. 하지 마, 씨. 가. 아. 주로 관료가 골목을. 너 포인트 안 줘. 아, 안 돼, 안 돼. 5분만 쉬었다 합시다. 5분만. 이웃하지 않도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웃하지 않도록. 자,
이웃하지 않도록 옆에 공간에다가 딱 그거 써놓으면 좋을 것 같아. 이웃하지 않도록 이라고 나오면 우리가 보통 잘못 생각하는 게 뭐지? 남자애들이 있고 여자애들이 있어요. 문제로 갑시다. 36번 보시면 남자 3명, 여자 3명이 있는데 남자 이웃하지 말래. 그러면 이 유형을 잘 못하는 애들은 어떻게 보실지? 하는 애들. 그치. 남자 이웃하지만, 남자, 이렇게 합시다. 뭐, A, B, C. 여자애들, X, Y, Z. 이렇게 해놓으면, 남자애들 3명과 여자애들 3명을 하는데, 남자애들 이웃하지 말래. 그러면, 남자, 남자, 남자. 이렇게 하는 쓰레기 방법을 선택하는 애들 있죠. 그래서, 이웃하지 않는다의 문제의 대표 기법은, 여기다가 써놓으셔야죠. 옆에 공간병. 뭐라고 쓰냐면, 이웃하지 마의 대상. 이 아닌 대상을 우선 배워야 합니다. 이게 핵심이지. 거꾸로 생각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야, 남자 이웃하지 마라고 하면, 아, 뭐? 여자부터 배열. 이렇게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하지 마라고 하면 남자애들 이웃하지 마! 여자 깔고 애들끼리 이웃하지 마! 그럼 어른부터 깔고 이해하시죠? 네. 그러면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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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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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의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이걸로 하면 절대 안 돼가 아니야. 이걸로 하면 힘들어서 그렇죠. 왜? 남자애들끼리 떨어지라고 했으면 반드시 이 안에는 한 명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여자애들 둘 들어가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케이스 분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해져. 그런데 이렇게 하면 여자애들끼리는 붙어도 상관없으니까 여기엔 안 들어가도 그만이니까 이제 뭐 하면 돼? 남자애들만 이 사이사이에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출발. 그럼 여자애들부터 배열하셔야 되잖아요. 여자 3명을 줄 세우기죠? 뭐? 3패. 줄 세우는 거 3패. 곱하기. 남자애들 돼요. 남자애들은 하나, 둘, 셋, 넷. 세 명. 야, A 어디 들어갈래? 네 자리 중에 하나. B는 남은 세 개. C는 남은 두 개. 이게 뭐지? 4, P, 3인 거죠? 되셨죠? 혹시 이거 헷갈리는 친구들 아직 있어? 합의 법칙은 곱의 법칙? 정확히 언제 합을 쓰고 언제 곱을 쓴다고 설명을 한번 해보자면. 사건 완료. 그치. 사건 완료에는 연결부호가 뭐야? 얘가 사건이 완료. 그럼 플러스. 사건 완료 플러스. 사건이 완료되지 않았어? 다 고. 말뜻 이해되세요? 지금 얘도 남자 여자를 배열이잖아. 여자 배열, 남자 배열. 여자도 남자도 다 세워야 사건 하나가 완성되니까 곱인 거지. 그죠? 이렇게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38번은 내가 뺄까 하다가 넣었거든. 왜냐면 간혹 약간 충격적일 때가 있어서. 선생님 모음이 뭐예요? 뭐 이런 애들이 있어가지고 한 번 더 생각해보라고. 준혁쌤이 모음이 뭔지 모르겠어. 아니,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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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의자 6개가 아니다잉. 의자 6개에 2명의 학생이 앉는 거잖아. 그러면 의자는 몇 개? 4개. 왜냐면 어차피 2명이 앉는 거니까. 그리고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이해 되시죠? 의자 문제는 이렇게 붙이면 돼. 그래놓고 문제를 제대로 하는 거지. 2명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빈 의자가 있도록 이라는 뜻은 너네끼리 이웃
하지 마. 자, 그럼 이번엔 누구부터 가? 의자부터 가는 거야. 의자. 의자, 둘, 셋, 넷. 그러니까 의자 일곱 개, 의자 여섯 개에 세 명이 앉아, 몇 명이 앉아 하면 의자 일곱 개가 아니야. 의자 일곱 개에 세 명이 앉아. 그럼 의자 몇 개야? 의자 세 개. 넌 뭐라고 했지? 의자 일곱 개에 사람 세 명. 의자 일곱 개에 사람 세 명이래. 그러면 비어있는 의자 네 개, 사람 세 명이 배열하는 거. 그치? 그러면 얘도 의자부터 배열하고 밑줄이죠? 얘가 안 들어가도 되지. 왜? 의자가 뭐 하니까? 같은 의자니까. 그쵸? 같은 의자니까 의자 배열 경우에서 1 곱하기. 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중에 하나. 너 네 개 중에 하나. 5 곱하기 4. 의자 놓는 방법. 한 가지. 아, 문제가 서로 다른 의자? 라면 어떻게 푸냐면, 네. 아, 일반적으로 같은 의자니까 이렇게 푸시면 돼요. 5, P, 4. 그런데, 자, 이제 서로 다른 의자라면, 이제 그거 풀려고 했죠. 어, 네. 놓치실 리가 없죠. 그럼요. 난 알고 있었어. 어. 자, 예? 아, 예. 맞아. 그럼 여기서부터 해야지. 여기서부터. 어. 왜? 의자를 뽑아야 돼. 그치. 사람들이 의자에 앉아야 되니까. 그럼 A 어디 앉을래? 여섯 개 중에 하나요? B 어디 앉을래? 다섯 개 중에 하나요. 그렇죠? 어쨌건 앉아서 의자가 아닌 사람이 이제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얘는 제일 먼저 의자에 앉기 방법 몇 가지? 6P4. 6P4. 2패? 의자가 X1, X2, X3, X4, Y, 6의 의자가 있어. 야, A 어디? 여섯 개 중에 하나. B는? 다섯 개 중에 하나. 즉, 의자 부르는 방법이 뭐야? 6P. 2가 된 거죠. 그러고 나면 이렇게 날리고 이제 AB를 만든 거잖아요. 되셨습니까? 그럼 이제 무슨 문제냐면 여자, 남자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잖아. 그럼 얘네부터 먼저 뜯어서 너네 이웃하지 마 문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네부터 뭐 해? 뜯어서 안 치는 거지. 먼저 뜯어서 안 쳐. 몇? 4패. 4패. 그죠? 거기다가 너네는 벌려놨을 거 아니에요, 이 사이를? 그러면 다시 AB가 또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자리 중에 몇 개 고르는 거야? 두 개 연속해. 그렇게 하시면. 괜찮죠? 그러니까 얘는 쟤랑 똑같아. 단지 이제 사람이 의자에 들어가서 또 다른 사람이 되는 뿐이지. 그래서 아까처럼 같은 의자가 훨씬 더 문제 출제는 많이 되니까 같은 의자면 아까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 밑에 거에 비슷한 케이스인데 뭐 쉬워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계산하면 숫자 엄청 크지 않아요? 왜? 다른 의자를. 어? 뭐 잘못 봤나? 잠시만. 서로 다른 여섯 개의 의자를. 아, 저것도 하나 비는 저거 안 있어요. 5P야. 어? 아, 알았어. 이 문제는 저게 있네요. 서로 다른 여섯 개의 의자가 놓여있다. 그치. 일렬로 놓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놓는 게 아니죠. 아, 그럼 처음에 맞았죠. 와!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알고 있었어요. 아, 처음이 맞는 건 아니죠. 아, 그렇죠. 처음은 1. 너랑 나랑 다 틀린 거죠, 결론은. 그러니까 맞는 게 없네요, 그냥. 근데 우리는 아까 우리 계속 수업이 그렇잖아요. 아니, 아니, 아니요. 그 문제 다양성. 어, 오케이, 오케이. 한 문제로 여러 개를 분석을 해 보는 거. 씨, 미안합니다. 자. 아, 요즘 사회 트렌드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 돼. 빨리빨리 맞아요. 안 그러면 댓글로 욕을 존나 잘. 미안합니다. 자, X1이라는 의자. 아, 이것도 어떻게 손짓해야 되지? 자, 그리고 X4, X6, 이렇게 해서 얘네 총 6개가 있고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있대요. 그럼 이제 그냥 얘네가 가서 앉으면 되는 거야. 근데 붙어있지 마라고 한 것뿐이잖아. 그럼 이건 뭘 생각하는 게 편할까? 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할까?
하나. 그게 편하지. 네. 아, 근데 답 금방 나오지. 네. 왜냐면 얘 잡아놓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죠? 열. 곱하기 2. 20. 그렇죠? 안다스탠드 했어요? 네. 이웃하는 거 빼는 게 편한가? 그치. 계산을 하려면 이웃하는 거 빼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이웃하는 거 빼는 걸 잠깐 생각해 보자면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지? 60. 그치? 네. 너 어디 갈래? 여섯 개 중에 하나? 다섯 개 중에 하나? 오우씨. 이렇게. 에다가 마이너스 뭐 하는 거야? 니네 붙는 경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렇죠? 다섯 개. 이렇게 자리 바뀌면서 하지. 이게 뭐 연산식이겠지만 위치한 문제는 뭐 문제를 잘못 골랐고. 어디 앞뒤에 있는 문제가 있는데. 어? 찾았어. 44번. 44번 문제 보고 이웃하지 마 문제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문제를 제대로 읽어보자. AB를 포함한 7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울 때 AB는 이웃하지 않고 A가 B보다 앞서게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십시오. 볼게요. 44번입니다. 얘는 배열 문제잖아요. 배열 문제인데 특정 개수가 순서가 있을 때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대표적인 게 뭐냐면 키. 애들이 줄을 막 쓰는데 키 큰 애랑 뭐 키 작은 애 아니면 A랑 B랑 있을 때 A가 항상 얘 뒤에 서야 돼. 막 이런 조건들 있죠. 지금 여기서도 문제만 보시면 7명을 A, B. A, B를 포함한 7명인데 뭐 X1, X2, X3, X4, 5까지 이렇게 7명 학생들이 있는데 이렇게는 일단 이웃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웃하지 말라 그랬고 순서는 B가 먼저 B가 앞에 있어요? A가 먼저 네, 뭐 답은 똑같으니까요. A가 먼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하나만 딱 그려보자면 이런 거야. X1, A, X4, X5, B, X2, X3 그죠? 이렇게 되면 된다는 거잖아. 이런 애들은 계속 되는 거잖아. 자, 순서가 결정되어 있을 때 어떻게 푸냐면 특정을 A, B가 지금 우리 문제는 특정이잖아요. 그때 똑같이 생겨먹은 가면을 씌워. 누가 누군지 모르게. 이게 답입니다. 이게 풀법. 자, 그럼 문제를 다시 바꾸는 거야. 우리 눈에 누가 A고 누가 B인지 몰라요. 지들은 알겠죠? 내가 B고 내가 A인거야.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동일한 두 눈과 서로 다른 다섯 개를 가지고 배열하는 거야. 이해했어? 아까처럼 똑같은 의자 일곱 개가 있는데 사람이 다섯 명이 가는 거야. 앉아. 그런데 이 문제 조건은 뭐냐면 비어있는 의자가 붙어있지 않게 하래. 느낌이 해야 돼? 그러니까 서로 다른 집단을 배열시키는 경우가 있고 같은 집단과 다른 집단을 배열하는 거 같은 거 같은 걸 배열하는 거 이런 종류들이 있는 거죠. 지금은 같은 것과 다른 게 공존하는 거야. 문제 조건은 너, 뭐야? 너 이웃하지 마지. 풀어봅시다. 똑같아. 레퍼토리 다르지 않아. 박스를 이웃하지 말래. 그럼 우린 누구부터 배열해야 돼? X 애들부터 배열해야죠. X 애들 배열 몇 가지? 5팩. 그래서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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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밑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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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줄.
X에 박스가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근데 문제는 박스는 똑같은 박스예요. 아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에 하나씩 하나씩 넣으니까 6P2, 6 곱하기 5가 됐지만 지금은 서로 다른 여섯 개에서 그냥 뭐 하면 돼요? 어떤 두 개만 딱 골라서 그 자리에 박스 박스 넣으면 되잖아. 따라서 이번엔 뭐야? 6C2가 되지. 순서 결정하지 않고 두 곳만 고르면 돼. 이렇게 골라도 아까처럼 A, B 없으면 두 개 골라서 A, B나 A, B잖아. 그러니까 6P2였다고. 지금은 그냥 두 자리 고르면 똑같은 박스잖아. 끝. 왜? 자, 그래서 내가 여기 여기를 골랐다고 칩시다. 그러면 사람을 붙여놓으면 X, X, 박스, X, 박스, X, X 같은 이런 경우의 수가 이만큼 나왔다는 뜻 아니에요? 근데 그치? 이렇게 놓는 순간 100% 얘는 누군 거야? 너는 무조건 A야 하면 너는 무조건 B인 거야. 그러니까 박스, 박스와 경우의 수가 똑같은 거야. 그래서 그럼 이 뜻 알겠어? 특정 애의 순서, 그러니까 세 놈이든 네 놈이든 다섯 놈이든 특정 애들의 개수, 그러니까 두 개든 세 개든 네 개든이 순서가 결정되어 있을 때는 그들을 똑같은 놈으로 취급하고 줄 세우고 자동 배열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So hard? How easy? So so? 쉬워요? 뭐? 이런 조건들이 은근히 많아요. 생각보다 대표적으로 함수 문제들이 그런 것들이 좀 있죠. 누구는 누구보다 커야 돼. 큰 건 어디 어디에 배열돼야 돼. 뭔가 같고요. 자, 그럼 넘어가셔서 유형 6번 도형 개수 48번 보신 적 있으세요? 48번 굉장히 평범한 문제죠? 지금 우리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죠? 네, 평사변형 구하라고 했죠? 여기는 이거 하고 가자. 자, 48번은 문제 출제가 물어볼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그렇죠, 정확하네요. 하나, 둘, 셋. 네. 네. 답이 없죠? 네. 답이 없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지훈아, 이거 물어볼 수 있는 거 뭐뭐 있어? 지금 우리 문제는 평사예요, 평사. 근데 또 물어볼 수 있는 거. 삼각형. 삼각형. 또. 사다리.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이거 혼자 왜 이래? 평사. 자, 해봅시다. 얘한테 뭐 하냐면, 여기 명칭을 다 부여하는 거야. A1, A2, A3, A4. B1, B2, B3. 이렇게. 자, 평행사변형을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지 마시고, 아무거나 눈에 보이는 평행사변형을 만들면 돼. 이렇게. 이건 평사잖아. 지금 쟤 만들기 위한 선이 누구야? A2, A3, B3, B4입니다. 아, 얘네 A 그룹, B 그룹, C 그룹이라는 세 개 그룹 중에 두 개 그룹을 골라서 선을 두 개씩 뽑아내면 되겠네. 있잖아요. 그거 너는 답이 얼마? 40. 자, 저놈부터 A, B부터 출발하자면 뭐야? 42 곱하기 42 플러스. 이러면 사건 끝이니까 플러스죠, 이제. 그 다음에, 뭐, BC 관계 볼까요, 여기에서? BC 관계 보시면? 42 곱하기 52 플러스 42 곱하기 52 이렇게죠. 삼각형이야, 삼각형. 아무거나 그리라고, 아무거나. 아무거나 그려봤더니 A 그룹에서 하나, B 그룹에서 하나, C 그룹에서 하나. 그거 너는 42 4 4 5 사다리 보여. 아무거나 그러면 되죠.
아무거나 그려봤더니 A그룹에서 두 개, B에서 하나, C에서 하나 잖아. 그죠? 그럼 자, A그룹에서 두 개, B그룹에서 두 개, C그룹에서 두 개를 순서대로 가자면 A그룹 네 개에서 두 개로 골라내고 나머지에서 4, 5 또는 B그룹에서 두 개 골라내고 나머지 하나씩 그 다음 C그룹에서 두 개 골라내고 나머지에서 하나씩 이렇게 하면 되죠. 너무 쉬워. 도형 개수도 실제로 문제 출제가 좀 많이 되는 요소라서 선생님이 넣어놨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한 번씩 풀어보시고요. 자, 요거 하나 얘기할게요. 자, 52번 볼게요. 52번. 52번 문제 위에다가 뭘 하나 써놓냐면 지금 우리 문제는 뭐 구하라는 문제? 직각삼각형이잖아요. 근데 위에다가 써놔. 이게 무슨 문제도 나오냐면 예각삼각형 개수도 나오고요. 둔각삼각형 개수도 물어보네요.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 개수도 물어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연습하셔야 돼요. 직각삼각형 개수가 되게 쉽지. 직각삼각형 개수는 일단 뭘 찾아야 돼요? 지름을 찾아야지.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 직각이려면 지름을 찾으셔야 되니까 지름을 기준으로 해서 몇 개씩 나오는지를 잡으시면 끝나지. 지름 하나당 건너편에 생기는 90도가 생겨야 되는 꼭다리의 개수 그냥 몇, 전부 다 돼요. 8개죠? 그러면 8개 애들 중에 이렇게당 몇 개가 생기죠? 그러면 혹시 돌리면서 겹치는 게 생길까? 얘가 이렇게 돌았을 때 이걸 갖고 했을 때 아까 6개에서 겹치는 게 생기니? 안 생기지. 절대 안 생기지. 지름이기 때문에. 따라서 얘가 돌면서 몇 개 선을 가져? 4개 선을 가잖아. 8개니까. 8개가 마주보는 대각선을 긋는다면 총 4개 선이 생길 거고 한 놈당 6개가 생기는 거니까 6, 4, 24. 자, 예각, 둔각, 이등변 삼각형 이것도 여러분들이 직접 반드시 꼭 해보세요. 아셨죠? 그리고 하나 더 연습할 건 뭐냐면 하나 더 연습할 거. 그 삼각형 개수 구하기 할 때 얘는 대칭 구조지. 다시 말해서 점이 몇 개인 거? 짝수개. 점이 홀수개인 것도 연습 꼭 하세요. 아셨죠? 점 하나 늘려가지고 연습해. 아니면 점 하나 줄여서 연습해. 이해되시죠? 그럼 또 상황이 달라져요. 아, 당연히 직각은 안 나오겠죠 그러면. 왜냐면 대각선이 없으니까 막 지름을 딱 뚫고 지나가지 못하잖아 홀수개면. 하지만 또 다른 삼각형들은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아셨죠? 해 넘어갈게요. 자, 다음 일곱 번째 유형 토너먼트입니다. 토너먼트 완전 쉽죠? 쉽죠? 어. 토너먼트를 정석대로 하는 방법과 양해가 요즘 싫어하는데 적절한 단어가 없어요. 야매로 푸는 방법과 뭐 있지? 야매 좋은 한글만 없어? 꼼수. 얍삽? 와, 꼼수! 오 좋네요. 꼼수로 푸는 방법. 꼼수로 푸는 방법. 총 7명이 있어요. 7명. 일단 잘하는 친구들은 토너먼트가 하나도 안 어려워. 나 토너먼트 괜찮은 사람 손 들어봐. 안 풀어봤는데. 아, 아니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 또 안 들어. 왜냐면 저기서 시킬까 봐. 그죠? 괜찮은 사람 손 들어봐 하면 어 그래? 이거 어떻게 풀어? 이렇게 할까 봐. 어떻게 한다고? 저기서 하는 거 아니야. 어 그렇죠. 자, 이 문제를 딱 할 때는 일단 뭐 해야 돼? 쪼개 해보 시작이야. 미안합니다. 그룹을 나누는 거죠? 일단 큰 틀에서 보면 뭐야? 3대 4. 맞죠? 3대 4. 근데 이거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이 뭐냐면 얘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의 순열 조합이 아니라 확률 통계 순열 조합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게 약간 지랄이에요.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자, 3대 4로 쪼개야 되죠? 그러면 7 컴비네이션 3. 엄밀히 얘기하면 이걸로 보통 끝나지. 왜냐면 7명을 3대 4로 쪼개려면 야 저기 7명 있는데 3대 4로 쪼갤 거야. 야 너네 생각 일로 와. 라고 하는 순간 자동 3대 4잖아. 그럼 더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 정확히 설명드립니다. 남아있는 4명 중에 4명 뽑기. 오케이? 뭐 이건 1이니까. 그냥 니네 4명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 뿐이죠. 아직 안 끝난 거죠. 왜냐면 그래 놓고 다시 그 안에서 또 뭐 1대2 그 안에서 다시 2대2 곱하기. 아직 사건이 안 끝났으니까 3명을 1대2로 쪼갤 거야. 3 컴비네이션 1 곱하기 2 컴비네이션 2. 아직 안 끝났으니까 또 곱하기. 4명을 2명으로 할 거야. 4 컴비네이션 2 곱하기 2 컴비네이션 2 곱하기 2 100분의 1. 이게 우리 게 아니에요. 힘들어요. 그렇죠? 설명을 드리면 이런 느낌이죠. 사람 A, B, C, D가 있는데 2대1로 쪼갰더니 A, B, C, D, A, C, B, D 막 쪼개다 봤더니 C, D, A, B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니나 니는 어떤 거? 똑같습니다. 누구끼리 편먹을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그룹을 하나로 생각할까 하니까 반띵을 하셔야 돼요. 전체 설명해주세요. 이거 설명하면 한두 끝도 없어서 설명을 더 하진 않을 거예요. 아, 조금 더 해볼까요? 말해? 아, 이만. 해요. 표정이 어차피 할 거잖아. 약간 그런 표정이지. 봐봐. 예를 들어서 10명이 있어요. 10명이 있는데 이런 거야. A팀, B팀, 청팀, 백팀이라는 팀명을 주면 또 상황이 달라져. 그런데 그냥 인원수로 쪼개볼게요. 인원수로. 이렇게 합시다. 1. 1대 2대 3대 4. 이렇게. 로 하면 10명이잖아. 그럼 얘는 C 컴비네이션 1 곱하기 2 곱하기 9 컴비네이션 2에 곱하기 7 컴비네이션 3에 곱하기 4 컴비네이션 4 하시면 끝나요. 그런데 하나 하나 셋 뜻 다섯 이죠? 이렇게 됐을 때는 C 컴비네이션 1 곱하기 9 컴비네이션 1 곱하기 8 컴비네이션 3 곱하기 9 컴비네이션 5 하시면 얘네 둘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펙트를 늘려주세요. 1대 1대 4대 4. 그럼 얘는 아 하고 2팩분의 1, 2팩분의 1.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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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 2대 얼마나 더 붙여가지? 통하죠? 3. 그러면 컴비네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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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놓고 3팩분의 1, 2팩분의 1 주시면 돼요. 이게 그룹을 나누는 거죠. 못 들은 걸로 하셔도 돼요. 자 어쨌건 이런 식으로 배열하시면 이게 답이죠. 단지 선생님이 열심히 찾아서 한 문제를 발견해냈는데 특정 조건이 붙을 때가 있어요. 그냥 배열하세요 문제가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배열하세요가 아니라 누구랑 누가 결승해서 만나도록 배열하세요. 그럼 다른 그룹에 넣어야 되잖아. 그런 문제들이 간혹 있죠. 대표적으로 뭐 한일전 뭐 이런 거. 뭐 아시안게임 뭘 하는데 한국과 일본과 나머지 뭐 몇 개의 나라들이 배열을 하는데 한국과 일본은 조가 달라서 결승해서 만날 수 있게끔 뭐 이런 거. 이제 이게 확장이 되셔서 우리 여기에 확률통계를 수능으로 선택을 하시던 아니면 확률통계를 필수로 들으셔야 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 가시면 이제 이게 확률로 바뀌어요. 뭐 우리나라는 상대방을 만났을 때 이길 확률이 2분의 1이고 일본은 일본 놈들 좀 그러니까 일본 놈들은 상대방을 만났을 때 이길 확률이 뭐 10분의 1이에요. 얘네가 결승에서 만날 확률은 뭐 이렇게 그럼 막 몇 번 경기에서 이기고 이렇게 올라와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그 확률 계산하고 뭐 이런 게 있거든. 근데 여기는 보통 배열 문제이기 때문에 쉬워. 잘 봐. 자 할게. 꼼수 많이 늦지가 않아서 자 꼼수로 볼게요. 아니 자꾸 다
있잖아, 그 있잖아. 부모님들이 가끔 그런 얘기 안 하시죠? 전화합니다. 자, 갑자기 부모님을. 미안합니다. 자존감 안 건들게요. 얘 보시면, 일곱 명이야.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일곱 명이 줄 서서 입장하면 돼. 입장. 줄 서서 입장. 실패. 여기서부터 시작. 그래 놓고, 뭘 보냐면, 모빌이죠, 모빌. 애기들, 이렇게 깐간쟁이들 누워있을 때, 이렇게 나비랑 막, 이렇게. 그런 느낌으로, 회전하면 똑같은 지점만 찾으시면 돼. 예를 들어, 이런 거 보세요. C가 있을 때, 누구끼리는 자리 바꿔도 아무 문제 없잖아. BC. 단지 이것도 지랄같이 나오려면, 왼쪽 자리가 홈. 오른쪽 자리가 away. 아, 다시 말해서, 뭐, 서울팀이랑 부산팀이랑 경기하는데, 요쪽 자리에 있는 팀 경기장에서 한대. 이런 상황이면 또 다르잖아, 경기가. 그런데 그런 게 아니니까. B랑 C랑은 자리 바꿔도 똑같아. 그러니까 얘는 요 지점이 뭐야? 모빌이야. 모빌. 이렇게 돌아도 되는 거야. 이해돼? 그런 지점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요거 잡고 돌리면 되니? 네. 얘 잡고 돌리면, 이렇게 해야 지금, 손가락 보이죠? 두 개가 한 묶음짜리고 이거야. 얘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와. 그럼 누구누구 경기하는 거야, 이건? 에이미가 경기를 하게 되는 거지. 이렇게 있을 때는 A가 뭐였어? A가 부전승이잖아. 근데 요 상황을 여기를 내가 이렇게 잡고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돌리면 C가 부전승이 되는 거잖아. 그림이. 이걸 잡고 돌려놓으면. 아 얘가 매달려 있는 게 아니야. 얘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그 틀을 이렇게 돌려보면 이렇게 돌리면 안 되나? 이 틀을 돌려도 B, C가 그대로 구조잖아요. 그런 곳을 찾으라는 거야. 체크해볼까요? 그런 곳? 여기 있죠? 얘는 안 되잖아요? 여기 어때? 돼요. 그렇지. 여기 있는 거. 안 되죠? 돼요. 끝. 몇 개야? 네 개. 이렇게 하시면 끝나요. 맞아? 이렇게 경기하는 거? 모르겠다, 씨. 막, 막혔어. 그럴 수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명. 12. 12팩트. 곱하기. 2분의 1. 네모점. 찾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안 되잖아. 여긴 되게 안 되게? 돼요. 되지. 구조를 보자는 거야. 이거는, 여긴 돼. 어쨌거나, 다른 예를 제가 또 볼게요. 그럼 몇 개야? 일곱 개. 이렇게 하십니까? 학생들이 이걸 되게 헷갈려요. 봐봐. 선생님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드리면 얘 되고, 얘 되고, 얘도 된다는 사실을 알거든? 근데 이렇게 그려놓으면 돌리면 달라지잖아 라고 하지만 선생님 그 돌리면 같고 다르고의 그 느낌 알겠어? 구조적으로 똑같으면 돼 돌렸을 때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는 여기서 돌릴 수가 없는 거지 이해되시죠? 네. 그런 것만 찾으면 끝나 그럼 문제 볼까요? 59번 너무 쉽죠? 59번은 6팩 곱하기 2분의 1의 몇?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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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2분의 1에 4제곱 하시면 끝나요. 600 곱하기 2분의 1에 4제곱. 60번은요? 선생님, 일부러 다른 거 열심히 찾은 건데. 60번은? 이거 계산을 하지 마. 900 곱하기. 900 곱하기. 6. 7. 7? 밑에 1층에 4개 있고 2층에 2개 있고 2층에 2개 있고 아, 네. 그 다음 없죠? 네. 그래서 총 얘는 몇 개? 6개. 6개 그래서 2분의 1에 6제곱 개쉽지? 개꼼수 자 61번 풀게요 61번 풀고 넘어갑시다
아씨 함수에게서 졸라 해줘야 되는데. 아이 일단 토너부터 넘어갑시다. 함수 개수. 아 이게 제일 중요한데 함수 개수는 무조건 나오거든. 그러니까 니들이 하면 되죠. 그쵸? 왜? 중요할수록 스스로 해서 해야 되니까. 네. 아니야. 몇 개만 할게. 자 보세요. 우리 근데 문제가 약간 약간씩 다 다른 거 일단 선생님 분명 열심히 뽑았단 말이야. 조금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달라요. 자 볼게. 65번 볼게요. 65번. 박스 안에 있는 편 뭐라 하지? 승현아 지금 가고 싶어서 그래? 아, 더 하고 싶어서? 아 막 앞에 세 개나 더 있는데 왜 띄워놓고 65번 하냐 이런 거래. 아 잡소리 하지 말고 빨리 하라고. 그렇대. 그렇대. 네. 박스 안에 있는 게 이게 뜻이 뭐지? 증감수의 정의죠. 증감수의 정의. 그렇죠? 증감수의 정의. 그러면 여기에 대응관계 문제는 제발 선생님 모르겠는데요 보면 맨날 욕을 쌈 싸먹어요. 왜? 이렇게 그려놓고 고민하다가 와야지. 그죠? 함수 개수 문제는 이렇게 대응 관계 그림을 그려놓고 고민하는 거지. 이게 아까 여기 있었던 거, 여기 자국 좀 보이네요. 예, 막, 씹어도 배열이 뭐, 특정, 뭐, 시봉, 시봉, 뭐, 그냥 뭐, 박스가 뭐, 했던 거. 박스. 박스. 다시 말해서, 잘 봐요. 너네가 너네한테 가야 되는데, 증가함수 구조래. 증가함수 일단 기본적으로 뭐여야 돼요? 증가함수는 기본적으로 1대1 함수여야 돼요. 같은 걸 선택할 수 없잖아. 그러면 공역 다섯 개 중에 치역이 되는 후보가 몇 개지? 세 개지. 세 번 증당할 거 아니야. 얘는 무조건. 함수 개수는 치역이 하나일 수도 있어. 몰빵. 두 개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얘는 증가함수니까 뭐가 돼야 돼? 치역이 세 개밖에 안 돼. 치역을 예를 들어 골랐어. 4, 5, 내가 체역을 막 골랐어. 고르는 순간 배열은 내가 합니까? 문제가 생기죠. 2, 4, 5를 내가 골랐더니 자동으로 너는 이렇게 자. 나는 뭐만 하면 돼? 고르기만 하면 돼. 어떻게? 하나하나하나야? 이렇게야. 컴비네이션, 퍼뮤테이션. 순서 있게 고른다? 순서 없이 그냥 세 개 뭉창 고른다. 순서 있게 그냥 푹 뽑으면 되잖아. 세 개만. 어떻게? 다섯 개 중에 세 개를 골라. 끝! 이게 다이죠. 고르기만 하면 자동 배열. 이해돼요? 네. 자. 이제 확률 통계 파트 가시면 이걸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뭐야? 같은 거 가도 되고. 그래서 이거 보고는 중복.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순열 조합을 배우시고 확률통계 파트 가시면 순열 조합을 배우는데 앞에 단어가 하나 더 붙죠? 중복 순열 중복 조합이라고 해서 배워요. 되게 쉬워요. 그냥 약간 멘탈 조금만 터지면 돼요. 금방. 넘어갑니다. 67번 볼게요. 67번. 그리는 동안 여러분들 빨리 고민하세요. 끝나갑니다. 그냥 고민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뭐라고 그랬어? 대응 관계를 그리고 고민하라고 그랬잖아요. 대응 관계 그래요. 대응 관계. 어째? 내 얼굴이 안 나와 여기 있으면. 방송 보면 미치는 것 같아. 어차피 편집하실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귀찮아서 안 할 거야. 그냥 올릴 거 같아. 뭐 일본 분들 정치인 욕하는 것도 썩 빠진 탕 엄마 보여줘야지. 우리 담임 선생님이셔. 자
자, 해봅시다. 이 문제는 1, 2, 3 애들만큼은 증감수의 구조. 맞죠? 증감수. 네. 증감수의 구조를 따르고, 대신 4와 5에 대한 치역은 서로 크로스하래요. 그럼 우리가 먼저 생각할 건 1, 2, 3입니까? 4, 5입니까? 항상 이런 경우에서 문제는 지랄 같은 애부터 먼저 해야 되죠? 누구? 1, 2, 3이 조금 더 지랄해요? 네. 아니에요? 그러면 지랄 맞은 애들부터 먼저 하는데 왜 이웃하는 건 이웃하지 않아? 이웃해도 되는 애들부터요? 모든 법칙이 미래라는 게 존재해요. 됐네요. 뭐 적당한 대답 됐죠? 네. 네. 지랄 맞다의 기준이 뭐예요? 좀 까다로운, 해야 할 게 많은, 나를 괴롭게 하는. 자, 볼게요. 사전이 이쁜가요? 아니요. 약간 지니 같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요즘에 지니 형, 뭐 그런 정보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기가 지니. 볼게요. 1, 2, 3을 먼저 배열을 해도 되고 4, 5를 먼저 배열을 해도 돼요. 우리 고객님께서 얘기하셨으니까 1, 2, 3부터 배열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네도 증감수 구조니까 뭐 여기서 선택 몇 개? 세 개 선택을 해볼게요. 세 개 선택. 그러면 53. 5, 지, 3. 그래서 너든 너, 너가 골라졌다 라고 칩시다. 뿅, 뿅, 뿅. 곱하기 1 아닙니까? 네. 4가 무조건 3. 1. 하시면 틀리죠. 왜? 아, 나는 문제 아직 잘 안 봤어. 내 생각의 문제로는 이게 만약에 1대1 함수 또는 1대1 대응이라는 조건이 있었다면 1, 2, 3과 4, 5는 따로 놀아야 놀면 안 되니까. 근데 그런 말이 있나? 근데 없잖아. 그러면 4와 5는 2, 4, 5, 즉 1, 2, 3이 선택한 애들이랑 관련이 없으니까 너는 너대로 1, 2, 3, 4, 5랑 놀아야지. 다시 말해서 이렇게 풀 때는 1대1 대응이나 1대1 함수라는 조건이 있었다면 1, 2, 3이 차지한 걸 4, 5는 차지하지 말아야 되니까 남은 애들 중에 갖고 가려면 남은 두 개를 작은 게 큰 거, 큰 게 작은 거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때는 안 가지죠. 그때는 안 가지. 이거 못 볼 걸 봤어. 자, 미안합니다. 자, 근데 지금은 그런 조건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푸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5 컨비네이션은 5 컨비네이션 3대로 해서 일이 끝난 거야. 너 죽여 그냥. 이렇게지. 이해되시죠? 그래놓고 그냥 다시 모아놓는 거야. 4, 5라는 정의역이 있고 공역 1, 2, 3, 4, 5에 대해서 대응시키되 너는 너가 작은, 아, 너가 큰 거, 너가 작은 거. 이것도 약간 느낌이 뭐냐면 앞에 슬랩, 뒤에 슬랩 문제랑 똑같은 거야. 그냥 여기서 뭐 몇 개만 뽑아내면? 두 개만 뽑아내면 두 개 뽑는 순간 자동으로 배열. 따라서 5 컨비네이션 2. 이해되시죠? 베이스가 되는 건 전부 다 기출이었고 유형 비슷한 거 뽑으면서 우리가 선생님들이 문제를 막 뽑다 보잖아. 그러면 비슷한 게 너무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건 최대한 그렇게 안 뽑으려고 선생님이 조금 조금이라도 막 다른 거 뽑으려고 막 신경 써서 뽑은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는 77문항 꼭 열심히 풀어보십시오. 아셨죠? 그리고 선생님이 몇 개 몇 개는 약간 야 이렇게 해서도 구해보고 저렇게 해서도 구해봐 라고 했던 것들 있죠? 뭐 점개수, 홀수, 아니, 홀수계로 바꿔서도 풀어봐, 뭐 이런 거 한 거. 그런 것도 꼭 열심히 해보시고.
시작하면서 해드렸던 좀 특이한 것들 몇 개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잘 안 나와. 요즘은 잘 안 나오더라고. 그런데 나오면 생각외로 아 들어봤는데 하면서 틀린 애들 꽤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별거 아닌 거니까 외울 것들이잖아. 초반에 예를 들면 거. 그런 것도 좀 외워두고. 다섯 명이 가방 갖고 가면 몇 가지라고? 44. 그렇죠. 9, 44. 오케이? 9, 44. 44는 왜 44라고? 11 곱하기 4. 11 곱하기 4. 왜 곱하기 4가 나온다고? A가 5명인데, 얘가 꼭 갔다고 생각하고 하면 몇 가지가 나오는 거야? 네 가지. 11가지가 나오죠. 얘 갖고 갔다고 생각하니까 11가지. 그러니까 너도니까 4 곱하기 10을 해서 44가지. 그죠? 이거 그만할게. 막 표정이 좀. 뭐 계속 안 끝내. 막. 끝! 맞죠? 와.